벤틀리 아침부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숨바꼭질. 벤틀리구나. 아, 숨을 시간을 지금 이제 충분히 줬어요. 어디 숨었지? 어, 진짜 잘 숨었다. 어디 갔지? 아무도 없네. 아, 야, 진짜 못 찾겠다, 저기는. 진짜 잘 숨었다. 와. 그래, 2층도 꼼꼼히 살펴봐. 어디가? 오 마이 갓! 무쾌하게 켜서! 야, 무쾌하게 켜서! 진짜 찰나의 순간 영화 같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잘 찾았네. 이렇게 미대. 여기 있다! 너 나 먼저 샀어? 응. 네! 야, 훈련! 너는 진짜 진짜 억울하지. 내가 할게. 이번에 최대로 숨어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빠 잠깐만. 보지 마. 아빠. 더 술래할 때 좀 쉬잖아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지? 열. 찾으러 간다. 야, 이거 짜장면 아니야? 뭐야? 테이프 같은데? 완전기라.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나 줘야겠다. 뭐하니? 아니 거기에서 이만큼 길어.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난 여기. 나이 것이다. Oh no. 자 이거 올라가서 보자. 아빠가 제일 무거워? 이거 다 아빠 보물들이야. 아, 진짜 보물들이죠. 아빠야? 호돌이부터. 아, 우리 집에서 모으는 거 조금 많아, 윌리엄. You recognize this, Daddy? 윌리엄, 이거 뭐야? These were Daddy's toys. I remember this. 아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첫 번째 보여줄까? 이거. 아. 이거 워크맨? 휴대용 카세트. 네, 여기 눌러. 이 버튼 눌러. 카세트 플레이어. 진짜 요즘엔 잘 못 보죠. 맞아요. 아직 고장 안 나고 노래가 나온 것도 신기하다. 봐봐, 이거 옛날에 이어폰 있지? 응. 이어폰 여기 꽂고 이렇게 음악 들었어. 내가 눌러볼게. 무슨 소리인지 맞춰봐. 뒤로 간 뒤, 앞으로 돌리기? 아. 핸드폰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봐봐. 뭐죠? 보여줄게. 그게 뭐야? 우와. 야, 이거 들리는 모르겠다. 오, 야. 잠깐만. 오, 야. 와, 삐삐를 잠깐만. 갖고 있을 수 있다니. 얘는 이거 우와. 옛날에 저도 원래 가지에다가 이렇게 걸고 여기 주머니 안에 넣었어. 앞에 핸드폰 번호 있는 것처럼 여기 전화번호 있었어. 전화한 사람 전화번호 뜨는 거야. 여보세요? 이거 아니야. 누구세요? 아니야. 120-8282. 메시지 떴으면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윌리엄 맞다고. 윌리엄, 빨리빨리.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 00012345 그거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질문 아니지? 그치, 맞아. 딩동댕! 아빠 알고 있는 보물 선생님 있어. 이 선생님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다 알아. 가보자. 알게! 어. Thank you. 야, 그냥 봐도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그냥 나오겠지. 글쎄, 선생님 어디서 계세요? 보물 선생님. 보물 선생님. 누가 부르시나? 과연
보물 선생님의 정체는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석훈 선생님 진풍 명품을 잘 알아보는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아빠랑도 오랜 인연이구나. 되게 슬퍼 보여요.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넘었죠, 문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그렇죠. 네. 스튜디오에서만 봤는데 또 여기 와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네. 보물 많아요? 아, 많죠. 여기 다 보물이에요. 얘들 내가 한번 보여줄까? 진짜 신기하죠. 모든 보물은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거 봐봐. 엄청 궁금해요, 보물들이. 자, 이거 봐봐. 어? 이거 어때? 이게 보물이에요? 진짜 옛날에 문방구에 팔던 건가? 예, 맞아요. 한 50살 정도 됐네. 이거 얼마일 것 같아? 500원? 이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시중에서 한 50만, 한 50만 원 정도 막 달라질 거예요. 다음에 제 겁니다. 보물 엄청 많잖아요, 쌤 아빠.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우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예. 야, 저것도 진료소 집병이네요.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산 지 얼마 됐어요? 98년 때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 처음 왔을 때. 20년 됐네요. 네. 보통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2,3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진료소가 있어요. 300만 원? 소주병이요? 그렇지. 예? 그게 진료병, 진료 소주병. 아, 근데 이거 스케일이 너무 다른데요? 정말요? 지금 여기 보면 바코드가 있어요. 아. 예. 그, 여기 두꺼비가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아... 소주병, 요 정도 되면은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가요. 아, 이거 기대돼요. 이것도 오래됐잖아요. 바코드가 있는 거는? 이거 얼마일까? 응. 한 50만. 한 만 원 정도. 근데 그냥 먹는 건 나쁘네요. 아니요. 그대로 그냥 둬야죠, 또. 아. 한 50년 있으면 몇 살이야? 한 56세 되지야. 그때 가면은 이건 몇백만 원 돼요. 우와. 진짜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 그렇죠. 아, 이건 500원이네요. 500원. 호주분이 없는 게 없으셔요. 네, 이런 돈도요. 절대 구겨지면 안 돼. 한 번 이렇게 접었던 자주기 있으면은 네. 가치가 뚝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앨범에 넣어놓는구나. 이건 그래도 조금 가치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치 있나요? 이건 가치 있어요. 이거는 미사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자꾸 만 원의 행복이네. 이거는 과자 사죠. 안 돼, 안 돼. 이거는 과자 사죠. 안 돼. 이거는 지금 안 돼. 자, 이거 다른 건데요. 네. 어렸을 때. 뭐죠? 아버님한테 받았던 건데요. 저희 미슬린 원주민들은 만든 그 장식이거든요. 오, 예사롭지 않다.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고래뼈로 만든. 이건 진짜 진풍명품에 나갔을 만한. 한 30년. 그래요, 이거는. 난 저렇게 셋 다 긴장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여기 뼈는 확실해요.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 같으면은 결이 없어요. 근데 이건 결이 있거든요. 네. 결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짐승뼈는 짐승뼈예요. 네. 예, 짐승뼈고 공예품 종류는 사실은 가격이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종류는 이제 기록이 없으면은 우리가 연대 측정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가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추억이 묻어난 물건이니까. 자, 윌리엄 가져온 건 뭐예요? 제가 만지기 전에 장갑을 꺼야 돼요. 뭐? 아, 경건합니다. 이런 거 만질 때는 장갑을 끼는 거예요? 네, 기대해봐요. 미술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그래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바다 같아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네. 형아가 다 만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뭐예요? 미술할 때 박스로 했어요. 아, 윌리엄이 미술 한 거구나.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렸어요? 하루. 멋지다. 아니요, 100만 원을 준다면 팔겠어요? 아니요. 아, 그럼 얼마나 되겠니? 300만 원. 우와, 대단하시네, 대단해. 이거 파실 거예요? 이거 파실 거예요? 아,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아니요. 안 팔아요. 그렇죠. 돈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자꾸 만들 거예요? 네. 많이 만들어 갖고
어? 나한테도 좀 팔아요. 네. 함께라서 더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요.